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정말 2월도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코인360 페이지부터 힘차게 확인하고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코인360 페이지. 좀 혼조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등은 녹색불을 켜고 있고요. 이더리움,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 붉은 빛을 연출하면서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분위기는 조금 더 초록 쪽에 기울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SV. 네, 오늘 상승세가 좀 짙은 모습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수치로 좀 확인을 해보실게요. 시장가치 1,308억 달러로 다시 1,300억 대로 올라섰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52%입니다. 비트코인은 7거래일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좀 스펙터클한 한 주를 보냈는데 사실 몇 주 동안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박스권을 봤었는데 이번 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에서 거래를 지속하다가 주 후반에 한번 올라줬고요. 그리고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은 급락 후에 다시 한번 네, 이 급락 장세 속에서 돌파구를 좀 찾아보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92%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주간으로 봤을 때는 네,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인데요. 리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을 한 네, 코인으로 꼽히고 있죠. 7% 시원한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5위 라이트코인 네, 상승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주간 그래프로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1.59% 상승을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SV 9%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네, 코인으로 꼽히고 있네요. 자, 조금 더 넓혀보시면요. 20위까지 넓혀보시면 네, 혼조세가 좀 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면요. 바이낸스가 1위, OKX 2위, 디지피닉스가 3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업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비트 2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34.86% 24시간 거래량 줄어들면서 순위는 조금 떨어진 모습입니다. 빗썸에서 가격 형성 된 것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리고 리플 6% 국제시세와 비슷한 강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룸에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0.27% 비트코인 SV는 7.88% 오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의 가격은요. 비트코인 1.12% 상승하면서 422만 원 선 기록하고 있고 거래대금 가장 많은 리플은 8%, 이오스 2.66% 내리고 있습니다. 리플은 오르고 이오스는 내리는 네. 좀 혼조세 연출하고 있고요. 세타 토큰의 강세가 눈에 띄네요. 22.18% 상승하면서 119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비트 쪽에는 좀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가장 높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세타 토큰의 22%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들도 짧게 짚어보셔야겠죠. 자, 비트코인이 현재 3,8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좀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 3,800선에 안착을 한 모습인데요. 네, 4,200선을 돌파하기는 좀 아직은 역부족인 모습, 4,200선의 저항을 네,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요. 분석가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가격의 사이클이다. 그렇게 암울하지는 않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네, 최근 몇 달간 강세를 보여오고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현재 3,800달러 후반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마티 그린스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시면요. 그래도 3,500달러보다 300달러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선을 형성한 모습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암호화폐가 그냥 쭉 상승을
한다면요. 어떤 후퇴 없이 상승을 한다면 나중에 떨어질 때도 정말 바닥 없이 떨어질 수 있다. 정말 자연스러운 가격의 조정 과정이다 라는 알렉스 크리거의 이야기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일단 약간의 후퇴를 보이고 있지만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의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분석가네요. 일단 가격은 일단 3,800달러 선에서 비트코인 박스권 좁게 이어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큰 하락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부터는 업계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거래소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밤쉘 리포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워시 트레이딩, 자전 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동성이 사실 소비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거래량을 부풀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코벤처라는 곳에서 내놓은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빗썸을 들었습니다. 빗썸이 거래량을 부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을 조작을 할 경우에 네,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통해서 리스팅 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가격 조작의 유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 이야기 말고요. 오늘 리플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죠.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 밝힌 것이 오늘장의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플이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죠. 시장에는 코인베이스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하고 나면 네, 급등세를 연출하는 것. 그것이 코인베이스 효과인데 일단 리플도 여기에 지금 편승해서 가격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죠. 최근 뭐 하인즈에 투자해서 투자 손실을 봤다. 투자의 귀재가 네, 손실을 봤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텐데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사기다라는 의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네, 사기꾼들을 끌고 있는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인터뷰,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현지 시간 25일 밝혔다고 합니다. 자, 과연 워렌 버핏이 사기라고 하는데 또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요? 뉴스BTC의 의견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비트코인은 버핏을 위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에서 가치를 찾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현지 통화의 대체재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워렌 버핏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옳으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얘기가 또 비트코이니스트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비트코인이 베네수엘라의 사람들의 삶을 구하고 있다. 그냥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요. 또는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요. 워낙 현지 통화의 인플레이션이나 가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비트피닉스 소식인데요. 비트피닉스가 네, 도난당했던, 그래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회수당했던 그런 비트코인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에 해커들이 약 7,2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12만 비트코인을 훔쳐갔고요. 그것들이 일단 정부에 의해서 일정 부분 회수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11만 달러가 시장에 다시 풀렸고요. 비트피닉스 측은 이를 5천 명의 유저에게 네, 돌려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킹 소식 전해진 거, 이런 소식은 사실 안 들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시장의 정화 과정 속에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사실 이게 아직은 뚜렷하게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따르면 네, 스타트업 엔진이 삼성 갤럭시 S10을 통해서 네, 구현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네요. 코인텔레그래프가 아시아 크립토 투데이를 인용을 해서 다시 한번 인용해서 발표한 보도한 그런 소식이고요. 이 스크린샷이 공개가 됐는데 이 스크린샷에서 엔진 코인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그림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블록체인 키스토어에서 이러한 코인들이 사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의 갤럭시 S10이 시장에 침체된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죠. 옵션 거래소 4월물 비트코인 선물 3.49% 내린 3,802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3.44% 내린 3,795선의 거래 마쳤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3,860선에서 자, 거래되고 있고요. 3,900선, 4,000선을 아직까지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길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리플코인 베이스 효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50달러 밑에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혼조세긴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좀 틀어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 주요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